삶을 채워주는 진실된 우정. 이비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은 거미 샬롯과 돼지 윌버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봄날, 한 농장에서 새끼 돼지가 태어납니다. 가장 작은 문열이로 태어난 윌버는 농장 소녀의 보살핌으로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을의 농장의 가축들이 그렇듯 도축장에 끌려갈 운명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윌버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대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친구 샬롯이 작가가 되어 윌버를 돕습니다. 더러운 돼지, 작고 약한 새끼 돼지라는 흔한 이름 대신 근사하고 눈부시며 겸허하기까지 한 돼지로 윌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들의 우정은 윌버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의 생명을 빼앗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미 샬롯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대한 의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정은 우리의 모습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건 무언가 있다는 거야. 아주 조금일지라도 말이야. 나한테는 내가 근사한 돼지야.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나에게는 내가 놀라워. 너는 내 친구였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야. 어쩌면 난 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어느 누구의 삶이든 조금씩은 다 그럴 거야. 이것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샬롯과 윌버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의 모습을 조망하여 섬세한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또한 자연에는 순환하는 삶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샬롯은 윌버의 목숨을 구했지만 거미의 시간은 돼지의 시간보다 짧기에 그들은 헤어져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이 다가오고 우리의 시간에 죽음이라는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일 뿐입니다. 그 거대함 속에서도 지난 봄을 기억하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서희 저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 중.